풍경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길. 시원하고 충만하게 잔뜩 물오른 길. 그 정겨운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와, 어이 좋다. 아, 금세 도착을 했어요. 아침부터 푸지런 떨었더니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도착한 이곳은 어디냐 하면요, 언제 와봐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곳, 아주 좋은 곳이죠. 전라남도 곡성. 그 곡성성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아담에서 더 정겨운, 정겨워서 참 소중한 곡성에서 만나는 어여쁜 순간들. 더 가고 싶고 더 걷고 싶은 이끌림으로 곡성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오늘의 첫 걸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여러분도 저만큼 궁금하시지요? 자, 시청자 여러분, 곡성하면 기차죠. 섬진강 열차를 아마 한 번씩 다 타보셨을 거예요. 안 타보신 분 계세요? 손 드세요. 아, 뒤에 분 안 타셨구나. 아, 자, 저는요 오늘 관광 열차를 안 타고 관광 땡땡이 탈 거예요. 네? 관광 땡땡이 뭐냐고? 그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저기 관광 땡땡이 저기 서 있네. 가보시죠. 여, 갑시다. 땡땡땡땡. 이게 관광 땡땡. 야. 오, 기적 소리 울립니다. 어서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추 버스. 예. 추추 땡땡이 맞습니까? 관광 땡땡이? 맞습니다. 아, 이 버스가 참 예쁘다. 이 추추 버스가 왜 추추 버스라고 그런 거예요? 영어로 아이들이 이제 기차를 가리킬 때 추추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기차? 우리 예. 추추? 예. 왜 기차가 추추야?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 치치 뽑고 간다, 치치 뽑고 간다. 그렇지. 예, 치치뽀. 그러죠. 예, 영어로 이제 기차를 추추라고 그렇게. 추추. 치치 뽑으면 추추. 추추. 아. 자, 그럼 제가 오늘 최진봉이가 갈 곳이 어딘지 코스 좀 말씀해 주시래요? 어디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기차 마을을 출발해서 신청 한옥 마을을 거쳐서 가정역을 지나 압록 삼성스쿨, 압록 유원지까지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투어 버스입니다. 자, 그럼 저 벨트 메고. 네. 자, 출발합시다. 네. 출발! 오케이. 이 정겨운 소리. 추억을 부르는 소리지요. 난 이 귀족 소리 들으니까 아주 정겹네요. 옛날 향수가 자꾸 떠올려가지고. 풍경 속을 찬찬히 달려가는 이 기분. 아, 좋다. 이제 오른쪽 철길이 기차 마을에서 출발하는 증기기관차 철길이에요. 아, 저쪽 철길.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왼쪽에는 섬진강, 오른쪽에는 철쭉길이 이어지게 됐어요. 예. 예. 이 철쭉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게 한 십몇 킬로 돼요. 여기 다 이게 다 철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형상으로. 네. 아, 예쁘네. 와, 봄에 오면 여기 또 환상이겠네. 그렇죠. 자, 이 풍경이 바로 봄날의 섬진강 철쭉길 풍경입니다. 온통 빨갛게 피어나 섬진강 기찻길을 환상의 여행길로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저 보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되어주는 길. 아, 도로가 참 한가해요. 네. 자, 가정역 다 왔습니다. 아, 그래. 저 2층 건물이 가정역이에요. 네. 지금 증기기관차 서 있네요. 와. 고맙습니다. 이 계절에 만난 섬진강은 시원하게 물이 오른 풍경이지요. 보세요, 그냥 멍하니 보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이 시원함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만수 아버지 쿠웨이트박.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쿠웨이트박 만수 아빠. 네. 저하고 저 오늘 물멍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하기야. 네. 시청자분들이 물멍에 대해 잘 몰라요. 요즘 어른들이 물멍이 뭐 하는 거니? 아, 저희가 멍 때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게 요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사회인들이 너무 바쁘게 사니까 네. 멍 때리는 시간도 없어서 불멍, 불을 보면서 불멍한다든지 이제 물을 보면서 물멍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물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멍을 네. 바라보고만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완전히 저기 머릿속엔 퉁 켜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노동을 입고. 네. 아, 그래요. 자, 그럼 이 물멍 오기 전에 뭐 내가 뭐 준비할 게 어떻게 뭐 네. 있어요? 저희 뭐. 이렇게 여행객분들한테 드리는 배낭 네, 안에 간식이랑 1인용 반석이 들었어요. 아, 여기에? 네. 그래서 이거 어디 네. 어깨 메야 되나? 네네. 어깨 딱 메시고요. 일단 이 차례 먹어. 네. 특별히 또 오신다 해서 이거는 모자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저랑 차, 세트로. 해가 나가지고 네. 내가 걱정했는데. 네. 그럼 이게 준비는 끝난 거예요? 아, 멋진 카우보이 어? 같으시네요. 준비는 끝난 거예요?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 근데 왜 섬진강이 물멍 때리기가 왜 좋은 거예요? 난 그거 모르겠대. 아, 강도 많잖아. 그렇죠. 섬진강 말고도 강이 굉장히 많지만 물멍하기에 가장 좋은 점이 이렇게 섬진강은 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네, 볼 수가 있고요. 강의 원형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강이어서 네, 꼭 걸으시면 좋은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강아지 들었어요? 뭐야? 네. 강아지부터 두 마리 들어있는 것 같아. 애완용이 뭐야? 네, 저희 이거 그 여행객분들한테 제공되는 로컬 도시락인데요. 이제 섬진강길을 여행객분들이 걷고 계시면 네. 저희가 점심 장소로 이제 배달을 해드려요. 그래요? 네. 그럼 이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좀 이따 저희 같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아, 점심도 안 먹으면 잘 됐다. 네. 일단 오늘 출발할까요? 네. 자, 출발합시다. 네. 출발! 오케이, 출발! 출발! 오케이. 이게 출렁다리예요? 네, 출렁, 출렁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쿵쿵 하셔야 사실 좀 출렁출렁 하고요. 아, 그렇지? 네. 흐르는 강물 따라 풍경 속을 걸어봅니다. 걷다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길도 만나지요. 네. 이거 참 예쁘네. 네. 빨주노 저 파남 뭐예요? 네, 이게 무지개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데요. 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저희가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이 있는데 네. 이제 곡성 섬진강을 지나시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이 네. 다리를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셔요. 어, 그래서 네. 여기는 차는 못 다니고 자전거랑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언니 자전거. 네, 네. 아, 그렇군요. 길이 예쁘네 아주. 네. 그리고 저희 근데 여기 네. 여기에 뭐 있어요? 뭐 귀한 것들이 있나? 네, 저희 여기 수달을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만나시는 곳이거든요. 여기 수달이 있어? 네, 그래서 밤에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한 번씩 낮에도 이제 이렇게 얼굴을 빼꼼 이렇게 내밀면은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보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합니다. 이 귀여운 동물이 수달이에요, 수달. It's your boy. Just one of the guys 어디 수달뿐인가요? Just wanted to say. 너른 섬진강을 찾아오는 귀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큰 고니 때도 철 따라온다네요. 물놀이 해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네, 물놀이는 하면 안 되고요. 네. 물길 따라서 물멍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섬진강의 길. 이 한여름에 이렇게 물멍 투어다 보니까 바람이 이 섬진 강바람이 막 불어 너무 시원하네요. 네, 정말 시원하네요. 그리고 해가 들어갔어. 네. 나도 지난번에 여기 다녀갔거든, 이 퐁퐁다리. 네, 네.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해질 무렵에서 석양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여기가 일몰 맛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때는 기가 막혔어, 설마. 네. 그런데 잠깐만. 이거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 무거워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식사하러 가실 거고요. 원래 여행자분들에게는 걸으시다가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을 직접 해드려요. 네, 근데 오늘은 저 피크닉처럼 먹으려고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네. 자, 가시죠. 나 들고 갈게. 야, 도시락 먹는다. 기대된다. 밥 먹으러 가는 길이 제일 신나요. 그치? 쉼터에다가 자리를 펴봅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네. 도시락 공개. 와. 비빔밥이에요? 네, 비빔밥이고 우와. 여기 이렇게 반찬. 저희가 지역의 숨은 고수들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도시락을 만드는 지역 분들이 만들어 주셨고요. 당근, 호박 무침, 교란. 와. 이제 곡성에서 다 난 재료들로 하시거나. 아, 곡성에서 다 농사진 거구나. 네네. 이게 바로 꿀맛이죠. 맛 괜찮으신가요? 아, 좋아. 네. 물멍, 불멍도 있잖아요. 네. 불멍도 하세요? 아, 저희 이번에 이제 순멍 여행을 또 아, 이제 네, 진행 예정인데요. 이제 여기가 섬진강 물멍 트레일 워킹이면은 저희 여름 여행은 순멍 트레일 워킹입니다. 저희 곡성에 태안사라고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고찰에 가서 이제 숲길을 걸으면서 계곡에 발을 담그는 이제 탁족도 하고 아마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할 거예요. 불멍, 물멍, 예, 숨멍도 그죠? 근데 저희도 초반에는 아,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부모님이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최근에 오셨던 분들이 60대신데 남자 두 분이 친구로서 이렇게 여행을 오신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되게 다양한 연령들이 되게 이 여행을 좀 많이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시는구나 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아, 맛있었네요. 그렇게 섬진강의 길을 온전히 누려보고요. 네, 다시 섬진강을 따라 구름 따라 가봅니다. 이번에는 읍내로 들어왔네요. 아, 왜 지역마다 토속적인 농산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건강한 농산물로 맛깔스레 한 끼 차려주는 밥집에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특색 있는 무슨 돈가스 만든다고 그래서 왔는데 저희는 토란으로 돈가스를 만들고 있어요. 토란으로? 네. 곡성 대표 특산물이 토란이기도 해서 오, 얘기 들었어요. 네, 그걸로 돈가스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문 났구나. 맛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제 토란이 아무래도 들어갔으니까 건강도 하고 더 건강과 맛을 사로잡았구나. 네. 토란으로 만든 돈가스는 오늘 처음이에요. 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제가 해놨어요. 우리 주인장이 착착 준비하는 동안 저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한수 배워봅니다. 보니까 이게 빵가루 같아요. 네. 요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 토란이 들어간 토란. 네, 토란이 들어간 건데요. 저희는 이제 토란이랑 치즈랑 토란과 치즈. 네, 그리고 베이컨도 살짝 넣어주고 있어요. 베이컨을 집어넣고. 네, 반죽을 한 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이제 냉동을 시키거든요. 아, 냉동시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 수 있게끔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로 저희 토란 통무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시작해보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토란 돈가스니까 당연히 토란 소가 맛의 중심이지요. 여러분도 튀김 해봐서 잘 아실 거예요. 밀가루에다가 달걀, 물, 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히면 끝! 아, 그렇게 톡! 이제는 제 차례인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만. 이거 삐져나와. 아이고, 아이 도와줘요, 주인장. 예, 쉽지 역시 주인장 손길은 달라요. 바로 각이 잡히잖아요. 야무지게 마무리하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 토란으로 돈가스를 만들 생각으로서 개발하셨어요? 토란이 몸에 너무 좋은 재료인데 예. 이거를 이제 저도 아이 엄마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먹여볼까 하다가 만들었거든요. 예. 애기들 반응은 어때? 아이들도 너무 잘 먹어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예. 거부감 없이 너무 잘 먹고 애기들이 잘 먹으면 엄마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맞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뭐 평가라고는 좀 이상하지만은 어때요? 이거? 잘 만드셨는데요. 이게 고기가 찢어지지 않게끔만 아, 하시면 되는데 예. 이제 빵가루도 잘 묻히셨고 저처럼 아까 내가 좀 찢어졌어. 근데, 그 상처를 입혔거든. 네. 손 PD, 이거 괜찮아요? 대답을 안 하네. 아니라 이거지. 이건 어때요? 뭐요? 이건 좋은 대답.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빽 쓰는데 그냥. 이제 이거를 제가 튀겨올게요. 나는 이제 튀겨서 나올 때 결과를 볼게요. 네. 결과물이 어떤가?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맛있는 튀김의 정석이지요. 먹방을 누르는 비주얼이고요. 자, 맛깔스러운 한 끼. 저 치즈봉이가 먹어볼게요. 어떤 게 아까 내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게. 이거? 네. 이거 사장이 만든 거고? 네. 이게 비주얼이 난데.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프란 돈가스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쓸어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 저는 프란이 워낙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위랑 집게로 예, 그렇게 잘라서. 자기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겉바 속촉. 괜찮은데? 어, 굿, 굿. 요거는 토란국 같은데, 토란국. 네, 저희는 토란국을 끓여서 나가고 있어요. 아, 요거? 네. 토란국 못 참지요. 오, 야, 토란국이 참 매력 있어요. 이게 건강식이거든요. 네. 어? 이거 누가 끓이셨어? 저희 남편이. 어, 남편? 저랑 남편이 함께, 네, 같이 끓이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아, 남편이 도와줘요? 네. 젊은 부부가 이렇게 귀촌해가지고 이런 식당 만들고 있는데 이게 참 좀 힘들고 어려웠겠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우리 젊은 이 사업가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와, 맛있어. 고소한 맛으로 기운 충전했겠다. 이번에는 감성 충전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서요? 아, 바로 이 길에서죠. 이 골목길. 감성 뿜뿜한 이 길.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길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저기 저 양반인가? 어우, 생김새가도 멋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야, 안녕하십니까. 내가 지금 감성길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서글서글하니 인물이 좋은데요. 제일 먼저 최초의 아이디어 낸 사람이 유? 네, 정말. 네, 제가 했습니다. 아, 주무관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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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곡성에서 살다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감성이 좀 묻어있는 도시더라고요. 근데 곡성 읍 안에까지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읍 시가지로 끌고 올 수 있을까? 대도시에는 없는 걸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요즘 대도시들은 골목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목길을 좀 살려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 있으면 곡성 읍으로라도 충분히 사람들이 올 것 같다라는 예. 고민에서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 골목길이 많아요. 그 골목에서 태어났고 골목에서 생활했고 골목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네, 이 골목길로 아주 친숙하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네. 세대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감성길을 걸어야 되는데 네. 어디로 걸으니까? 네, 일단 먼저 손이... 처음 만들어졌던 데부터 한번 걸어보시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걸어가시면서 네. 얘기도 나누고 뭐 가시죠. 네. 오케이, 가보시죠. 오케이. 감성 충전길 걸어봅니다. 이런 벽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죠? 이게 네, 요거는 요 집에 사시는 이장님 옛날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추억 속. 네, 옛날 가족 사진 같대. 네, 네. 여기 애도 어린 시절 아주 아주 어린 시절에 소풍 가고 네.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파노라마처럼 네. 추억을 소환했어. 기억 저편의 시간을 정겨운 풍경으로 되살려 놓은 그래서 계속 걷게 되는 길. 자, 여긴 또 독특하네. 네. 다른 거 있네. 그래서... 너무 기다렸잖냐. 응? 여기 또 뭐예요? 이것도 고양이 형상이야. 네, 맞습니다. 네. 곡성에 뭐 이제 시골 마을이 다 그렇지만 고양이나 뭐 이런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거를 좀 이제 요즘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시고 해서 좀 감성 있게 한번 글자도 이제 고양이 말투 같이 좀 해보고. 왜 이제 네. 왜 이제 온 고양? 이 고양이 두 마리, 두 마리, 네 마리가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네 그냥 모습으로. 조금 여긴 또 아주 좀 아주 아기자기한 예쁘네. 돼지가 날개 달아서 뭐야? 네, 맞습니다. 아주 벽이 금이 갔는데 아주
이쁘게 그냥 잘 꾸며내 이렇게 그냥 꿰매놨고 네. 그래. 이 집이 네. 원래는 지금 사람이 안 사시는 집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집을 보수를 해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서 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해서 이런 그림들로 좀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아~ 네,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저게 다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꼭 그냥 이렇게 이게 이렇게 방치만 해두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궁금해하고 보잖아요. 이 감성을 두고두고 보고 싶어서 사진도 몇 컷 찍고요. 야, 그 철길 위에서 사진 찍는 것처럼. 응, 네. 나 사진 한번 찍어줄래요? 네, 그렇죠.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철로길 호주 갑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어때요? 철로길 감상 제대로죠? 감성길이네요. 감성 충전길이야. 밤에 오면 더 이쁘겠다. 여기 무슨? 네, 이쪽에가 밤에 되면 조명이 네. 들어와요. 이제 섬진강 기차를 섬진강 따라서 가면 네. 보여지는 별자리들을 이제 조명을 켜서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이런데 연인들끼리 와야 돼. 네, 연인들이 오면은. 아주 사진 찍느라고 밤에는 정신이 없을게. 아날로그 감성이 반짝이는 감성길에서 첫날의 여정을 마무리할게요. 잘 자요, 여러분. 네, 이 공기. 이 햇살, 곡성의 아침이 보내는 기분 좋은 인사네요. 둘째 날 아침을 향긋하게 시작해 볼게요. 사랑이 뿜뿜 솟아나는 풍경이지요. 네, 보세요. 그럴만하잖아요. 이쁘고 이쁜 장미꽃길이에요. 장미꽃 남자 최주봉 한번 보세요. 이 장미꽃이 최주봉 닮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해봤네요. 꽃보다 최주봉이 장미꽃. 아이 쭈글스러워. 온통 장미에도 온통 장미. 옆을 봐도 장미, 위를 봐도 장미. 위를 보니까 오늘 구름이구나. 야, 오늘 사방천지에다 장미꽃입니다. 당신 얼굴에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어, 이건 진짜 판타지예요. 어? 꼭 무슨 유럽의 무슨 네덜란드에 아니면 덴마크에 온 그런 분위기예요. 꽃과 산과 물과 그 예쁜 곡성 시민들과 그리고 저 최주봉과 이 장미향이 이렇게 언제 맡아도 이 강한 장미향 와 기가 막히네. 곡성의 예쁜 길을 또 한 번 걸어보시지요. 향긋한 꽃길 위로 정겨운 기찻길 풍경이 동화 속 이야기 마을처럼 다가오는 곳. 곡성의 명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저께는 추추버스, 오늘은 또 이거 깨빗버스가 분홍분홍 보세요. 아기들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자, 한번 저 안에 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반갑습니다. 기사님이 운전하는 버스 타니까요 더 기분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를 먼저 가실 거예요? 천주교 성당. 성당. 기차 마을 전통시장. 전통시장 마켓 예 뚝방 마켓 예 여섯 곳을 경유하고 다시 돌아오는 셔틀 버스입니다. 아 그렇게 한 바퀴 도우시는구나. 예예 예, 예. 아 그럼 좀 가시면서 또 한번 뭐 여쭤볼게요. 자, 깨비 버스 출발합니다. 앞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세상 귀엽지요. 와, 아주 아기들이 참 좋아할 거야. 아기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옛날 향수에 젖어가지고 이런 포스터 하면은 아주 황홀하잖아, 판타지요. 일단은 색깔이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버스예요. 깨비버스. 기사님, 예. 기장님, 왜 이 깨비버스라고 그래요? 깨비? 저희 곡성에 예. 그 도깨비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명칭을 따서 깨비버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야, 이름이 재미있어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 소요되죠? 약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도? 이 버스는 한 번 표를 이렇게 끊으시면 네. 전통시장에 내려서 구경하시고 예. 다시 한 시간 후에 승차하실 수 있다. 무료 승차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가는 중에 최주봉 씨한테 꼭 보여줘야 할 곳이다.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도림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 도림사. 예, 예. 계곡도 좋지만 계곡도. 그 사찰이 좋아서 좀 꼭 추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먹거리 종류로. 곡성의 먹거리 종류 예, 이런 데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럼 전통시장 가서 한번 그 소개해 주신 토란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예, 맛있습니다. 네 이 안에 예. 있어요. 자 어디 좀 세워 주시면 제가 한번 내릴게요. 깨비버스 기사님 추천대로 토란 아이스크림 맛보러 전통시장에 왔어요. 기차 마을 전통시장. 구수한 시장 속에 고소함 가득한 아이스크림 집. 딱 봐도 이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토란으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모양이에요.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좀. 네. 맛을 좀. 부드러운 질감 좀 보세요. 보니까 또 먹고 싶네. 아. 예예예. 예, 예.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야, 예쁘네. 자, 설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달지도 않고 맛이 일반 아이스크림 맛이 다르다. 좀 독특하다 그럴까. 좀 부드럽고 나름 감칠맛도 난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달지 않아 좋아. 야, 그런데 이거 토란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토란은 일단 곡성에서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이 생산이 되는 주산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토란을 어떻게 하면 남녀노소 즐겨서 드실 수 있을까 생각이 토란과 아이스크림과의 만남. 이렇게 해서 저희 토란 아이스크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건강과 맛을 두 토끼를 한 번에 싹 잡아버렸어. 네. 이것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먹어 맛, 아이고 이게 맛없다, 이거 안 되겠다, 뭐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다들 주위에서 사실 말렸어요. 토란으로 어떻게 디저트를 만드냐. 근데 저랑 신랑이랑 한번 그래도 해보자. 네.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누가 이거 코치를 했나? 토란으로 해보라고? 아니면 신랑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저희 둘이. 둘이? 네. 아이디어 했구나. 네. 젊은 부부가 새로운 걸 개발한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바람직하잖아요. 누구든지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거 난 이거 맛은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네. 나도 이거 만들어보지. 특별히 최주봉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번 저희 만드는 거 함께 해보실래요? 부부가 직접 개발한 토란 아이스크림. 요 탱글탱글한 토란이 어쩜 그리도 부드럽게 변질하는 걸까요?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 토란은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셔서 만들어 주신 토란이에요. 아 이거? 네네. 장인 장모님이 그럼 토란 재배하세요? 농사 지으세요? 원래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토란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하시니까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토란 농사를 지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토란을 깎아서 깎아가지고? 네네. 깎아서 이렇게 잘라서 건조를 시켜요. 이렇게 이제 건조를 네. 시킨다? 네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아이스크림에 넣으면 풍미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별도의 방법으로 로스팅을 하거든요. 다시 아이스크림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분말을 만들었어요. 네. 역시 맛의 중심은 토란이더군요. 신선한 우유 크림이 주재료인 건 다들 아실 테고요. 핵심은 바로 토란인 거죠.
이들 부부가 만난 것처럼 아주 환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마였네? 네네, 믹싱이 이제 다 됐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아이스크림 기계가 제 몫을 할 차례죠. 만들어 먹을 수 자, 보기엔 쉽죠.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토란 재료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걸. 어리시면 돼요, 이제. 어려우시죠? 이야, 이렇게 금방 아이스크림이 탄생한 거예요. 이야, 자, 가만 있어봐. 이거 보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이 나고 우리 손녀 생각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그놈들이 아이스크림을 꽤 좋아하는데. 예, 아이, 나나 먹자.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아, 진짜 이렇게 맛이 나오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 입 하실래요? 아, 하세요. 아. 시원하고 달달한 기분 그대로 찾아온 이곳 하우스가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곡성이 자랑하는 땡땡 땡땡 마을이에요. 곡성이 자랑하는 명품 땡땡을 찾아서 왔습니다, 최주봉이가. 자, 이곳은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고 자주 먹진 못해요. 이 비싼 과일이라서. 곡성의 명물입니다. 멜론.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한번 있어봐. 야, 저거다. 저거. 여러분 보이시죠? 온통 땡글땡글. 우리 농민분들의 손길 아래서 아주 야무지게 잘 자랐죠? 이야,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건 멜론 수확철이에요? 예, 지금 한참 멜론 수확할 시기예요, 아,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야, 이러고 보니까 이거 진짜 와, 탐스럽고 진짜 탱탱하네, 이거. 네. 어? 여기 몇 개월 자랐어요? 이게 100일 정도요. 아, 수확하기까지. 예. 100일 정도가 되면 이렇게 돼요? 네. 이야, 참. 올해 작황은 어때요? 올해 작황은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좋아요. 비가 안 오면 이게 잘 되는구나. 네, 비가 오면 네. 왜? 비가 오면 안 되네? 열대 과일이라서 야. 뜨거워야 돼요. 두더마자 띵통이던데. 네. 이거 몇 도예요? 7시에서 8시 사이면 네. 한 40도? 40도? 예, 네, 40도 이상이에요. 그리고 9시가 넘어가면은 야. 거의 한 50도에 가까이 되더라고요. 힘드시죠? 그렇죠. 네? 농사는 다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런 걸 보면 보람 차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어? 수확할 때는 재밌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더울 때 따거든요. 네. 더운 줄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아주 신날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이게 이 상품이에요, 중품이에요? 어때요? 지금 최상품이죠. 요게? 이게 2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2kg? 예. 어. 2kg에서 한 2kg 300 정도 돼요. 아. 요게 지금 그 정도가 제일 최상급이에요. 저는 시중에서 이거 멜론들을 집에서 많이 먹기도 해요. 네. 근데 맛이 비릴 때가 있어. 그건 숙성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저희 곡성 멜론을 안 드셔본 것 같아요. 오, 아직 못 먹었죠. 네. 곡성 멜론은 곡성 자체가 보면 주변에 딱 삥 둘러서 산이 있어요. 오다 보니까 다 산이에요. 네. 다 산이에요. 예, 예. 고운 가면서도 또 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멜론 여기가, 최적기죠. 여기가 최적기죠. 예. 바로 먹어도 맛있으니까 저희는 추천을 하거든요. 바로 드셔보세요. 바로? 예.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맛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맛? 그러면 한번 맛 좀 볼까요? 좋았습니다. 자, 따르르 나가시죠. 요 싱싱한 멜론을요 하우스에서 바로 따가지고 그냥 바로 썰어 먹는 맛이란 우리 곡성 농민분들이 자부심으로 키운 멜론이잖아요. 아주 그냥 꿀맛이에요. 꿀맛. 보니까 아주 또 생각나네. 아, 돈데요? 아, 맛있어요.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그럼 멜론으로 배를 채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계속 먹자. 제가 이걸 가지고 네. 당도 체크하러 선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겠죠. 이거 먹고 갈게요. 달달하게 물오른 멜론 덕분에 더위를 떨궈내고요. 서둘러 멜론 작업장에 왔습니다. 지금이 한창 멜론철이라서 작업장이 바쁘게 돌아가더군요. 자, 이렇게 공동 선별하고 또 공동 출하하기 때문에 균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죠.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조금 전에 밖에서 탕도 치스를 안 재봤어. 아, 네. 궁금해가지고 아, 예, 시청자분들이 야 저거 탕도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탕도를 어떻게 체크하나요? 아까 농민분 말대로 약 50cm 둘레에다가 2kg짜리 멜론을 최상품으로 친대요. 당도가 이렇게나 높아요. 여기는 14브릭스니까 엄청 단 거죠. 완전히 달고 숙성이 된대 그럼. 일반적으로 한 12브릭스 이상 정도면 된다고 네. 느끼는데 네. 곡성 멜론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곡성 거는 지금 14, 14.4로 지금 브릭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 곡성에는 올해 아마 이런 멜론 때문에 네. 2만원 그 고기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막 둘러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택배 온다면 며칠 걸리죠? 한 이틀도 가나요? 보통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틀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숙성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배달하는 시간에. 네. 네. 앞으로 좀 이 곡성에 탕물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관리 보존 잘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농민분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한껏 느끼고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돌고 도는 길에서 마주하는 또 하나의 길. 이번에는 맛의 길로 접어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집인데요? 여기가 소문났어요. 곡성에 있는 대표 먹거리로 항상 거하게 차려내는 그 식단을 저희가 했거든요. 맛이 궁금해요. 일단은 네. 제가 맛을 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럼 한상 차림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고 보니 멜론이요. 이 집 밥맛이 비결이더군요. 흑돼지하면 또 곡성이잖아요. 그 쫀쫀한 육질이 화끈한 불향을 만나서 풍미가 깊어지고요. 야무진 손길로 멜론 향을 품은 토란대 구이도 한 자리 떡 차지한대요. 여기저기 멜론이 숨은 곡성 밥상 만나봅시다. 진짜 이제 제가 먹어야 메인이 안 들어와서 메인이 어디? 선생님, 흑돼지 나왔어요. 아, 여기 이게 흑돼지? 곡성에서 나오는 흑돼지예요. 예, 예. 아, 아주 침노망하네 또. 맛있어 보이죠? 맛있고 말고 딱 보니까 냄새가 고소해. 이것도 뭐야? 이건 토란대예요. 토란대? 네네네. 곡성에서 원래 이 토란대가 다 버려져요. 버릴 토란대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급 음식을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과정을 그렇죠. 거쳤어? 네네네. 와,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양념이 들어갔겠죠? 주가 메론입니다. 메론? 네, 메론을 갈아가지고. 메론? 메론이 굉장히 고가의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에 기슨하고 흠 있는 것은 팔로가 없어요. 그걸로 이제 그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토란대를 넣어서 4시간을 졸입니다. 4시간? 네, 4시간을 졸여야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나옵니다. 토란대가. 정성이구나. 그리고 이것도 메론 소스입니다. 아, 이거? 이것도 네네네. 이것도 메론을 갈아가지고 만든 소스예요. 아, 이것도 소스예요? 네네네. 이제 이걸 드시는 법이 어떻게 드시냐면 토란대하고 흑돼지하고 해서 이렇게 메론 소스에다 해서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주인장 하라는 대로 한 입 먹어봅니다. 정말 맛있죠? 식감이 또, 네. 또 다른 독특한 맛이네요. 네네네. 응? 아주 고기가 살아있네. 저희 이 물김치를 이제 같이 드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네네. 이 물김치는 이제 열흘간 숙성된 거예요. 이야, 새콤달콤 진짜. 네네네. 어린 메론을 넣은 물김치. 메론은 원래 한 나무에 하나밖에 안 키워요. 나머지는 다 따서 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열매가 굉장히 너무 좋아요. 맛있고. 맛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으로 최고의 음식이 환색을 된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환생을 했네. 네네네. 응? 선생님, 이게 뭔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 호박 같고. 네. 또 오이 같고. 이것도 어린 메론입니다. 아, 이게 메론이에요? 메론입니다. 어린 메론. 아이언에. 독특하죠? 네. 맛있죠? 버릴 게 없네. 전혀 안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 그러니까 곡성에는 정말 관광지고 너무
예쁜 동네예요. 예쁜 이게 아, 지역인데 예. 대표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 곡성에 대표 먹거리가 없으니까 대표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조미료로 맛을 냈을 경우는 질려버려요, 이게. 아,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몸에서 받질 않아요. 과일로 만들어놓은 음식은요,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한상 네. 제가 잘 먹을게요. 네. 오래오래 네. 기억이 남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농산물의 숨은 가치를 보여준 곡성의 밥상 참 흐뭇하더군요. 한층 넉넉해진 마음으로 곡성에서의 마지막 길을 나섭니다. 하늘 아래 시원스러운 계곡을 따라가는 길.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만남을 약속한 목적지에 다다랐네요. 아하, 힘들다. 그래도 이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올라오니까 야, 수월하다, 야.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계곡이 참 좋네요. 네네. 어? 흔히 도림사 계곡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기록상에는 청류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류구곡. 굽이가 13~14 굽이 정도 되는데 평평한 안반이 9계곡을 이루어가지고 명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뒤에 보이는 도림사는 660년에 지어진 아주 유서 깊은 절이고 원효 스님이 지은 절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도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숲을 네. 이뤘다 그런 뜻으로 길도자에다가 숲을림자를 써서 도림사입니다. 도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네. 숲을 이뤘다. 네네. 도림사마다 올라가시죠. 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찾아온 곳에 저 체주봉이도 이렇게 왔네요. 지금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네. 아미타 부처님 뒤에 후불탱화가 저게 봉우리입니다. 보기에는 많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히 색상이 좋습니다. 저게 언제 쪽? 예, 조선시대. 조선시대. 예, 뒤에 편에 괴물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1341호로 지정된 보물입니다. 그 일단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보셔야 돼요. 네. 오광전 깊숙이 봉안된 한 폭의 저 후불화는 당대의 화풍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탱화가 보물. 네,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함이 보이시죠? 네. 괴물을 넣는 함입니다. 괴물 함. 이거는 이제 보물로 지정돼 있어 함부로 못 넣는 예, 특별한 때만 한 번씩 전시를 합니다. 곡성 팔경 중에 도림 효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림사에서 치는 새벽종 소리. 이게 이제 멀리까지 은은히 퍼져서 아, 아름다워서. 도림사 새벽종. 저기 보시면 종이 하나 매달려있죠. 네.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고 안에서만 사용하는데. 네, 면면이 보물 이상의 가치가 깃들어 있더군요. 오랜 세월 동안 산 아래 속세의 울림이 되었다던 뜻깊은 길. 그 길을 저도 걸어봅니다. 여기 여러 뭐 네. 글이 쓰여 있어요. 네. 이름들인가 옛날 그 스님들 유명했던 스님들 네,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원효 조사. 조사. 네. 어허. 여기 절을 처음 세우신 분이란 뜻이거든요. 예. 아. 네. 이 절을 처음 제일 네. 처음에 그럼 원효 대사께서 세우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큰 스님들이 많이 다녀가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림사가 유명한 절이고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고 유서가 깊고 올라가시죠. 자, 예, 가시죠. 옛 선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계곡이 흐르는 암반들을 보면 진기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새긴 문장들이죠. 이야, 여기서 그냥 자리 펴놓고 쫙 그냥 아, 얼마나 예쁘면. 예쁘다 색깔. 근데 이게 해동무의. 네. 이 해동무의 의미가 뭐예요? 이 해동이란 말은
중국의 동쪽이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무의구곡, 중국에 있는 복건성의 무의구곡이 마치 이 계곡과 닮았다 해가지고 해동무의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무의구곡은 중국의 주자로 불리는 그렇죠. 예, 성리학의 대가시죠. 예, 주자. 예, 그분이 무의구곡을 쓰셨는데 무의구곡만큼이나 아름답다. 거기 견줄만하다 해서 해동무의라고 해놨습니다. 예. 야, 그리고 이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한번 제가 어유, 와 얼음, 와, 오, 이건 뭐 얼음물 필요 없죠. 어? 시원함이 가슴 속까지 충만하게 차오르더군요. 세월의 깊이가 새겨진 이 잔잔한 풍경 속으로 저도 스며 들어갔네요. 네. 저도 이젠 그만 내려가 보려고요. 곡성의 길 잘 걸었습니다. 저와 함께한 곡성의 여름 여행 어떠셨나요? 곡성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메론 맛도 봤고 그리고 곡성의 그 멋진 기찻길 옆에 장미공원길도 걸어봤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이 될 것 같네요. 곡성.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곡성의 길에서 곡성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걸었습니다. 뜨거운 땀방울이 결실이 되는 길, 저마다 힘껏 걸어가는 길. 네, 그곳이 바로 곡성으로 가는 길입니다.